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못된 코로나 다들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? 지금 코로나가 2.5단계까지 올라가서 헬스장도 문 닫고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심화됐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홈짐 꾸미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튜닝 디핑, 턱걸이 딥스 기계가 와서 그거 조립을 하면서 홈짐으로 활용하려고 구매한 것들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냥 튜닝 디핑 조립을 할 거다. 그거를 보고 있어라.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30대 되니까 운동 안 하면 바로 나와. 그 어느 때보다 좀 운동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아무튼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요거는 저 이어폰으로 노래 들으면서 할게요, 여러분. 집에서 이렇게 찍으려니까 빡세긴 하네. 안 뜯어져. 아니 이렇게 빡빡하게 넣어놨어. 아 더워. 매뉴얼 조립 방법이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네요. 조립 방법이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. 야, 그 가위 가지고 어디다 놨지 얘들아? 일단은 이걸 고정하면 되네. 살려도 이게 뭐야? 이렇게인가? 이가 없는데? 뭐야? 이가 없는데? 이랑 F랑 똑같네. 왜 이렇게 써놨냐? 오, 이해가 안 가네. 이게 똑같네. 아 벌써 힘든데? 오늘 운동은 다 했다. 설명을 개같이 해놨네. 감대로 해보겠습니다. 아래 꼽을 때 작은 와셔랑 큰 와셔. 뭐 어디에 작은 와셔를 끼고 어디에 큰 와셔를 끼라는 걸.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조립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각도가 좀 안 나오네요. 기다리세요. 뿅. 여러분 조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. 아까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조립하고 있던 게 저겁니다. 턱걸이 튜닝 디핑이죠? 내가 생각했을 때는 상체 운동은 요 튜닝 디핑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서 요걸로 구매를 해봤고요. 한 번은 저거 보시고 검색하시면 되겠죠? 솔직히 흔들림은 있습니다. 흔들림은 없지 않고 딥쌀 때만 좀 심하게 안 흔들리면 되는데 딥쌀 때는 일단 덜덜덜덜 이런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쓸 것 같습니다.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. 근데 조립 설명서가 불편하다. 뭐 이거 있는데 이건 솔직히 쓸모가 없는 게 이게 조금 탄력이 있어야지 나중에 가슴 운동이 되거든? 이게 거의 탄력이 없어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저런 고무밴드 같은 거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싸구려 고무밴드가 아니라 되게 얇게 나와가지고 운동 끝마치고 자극을 더 줄 때 뭐 개인적으로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? 이거 같은 경우는 홈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일 불편한 게 덤벨봉 갈아끼는 거, 그게 제일 귀찮거든? 이게 좀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. 이렇게 돌리면은 무게가 조절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16kg가 뽑히고요. 돌려서 뽑으면 10kg가 뽑힙니다. 제가 알고 있기로 2kg부터 32kg까지 조절이 돼서 집에서 가볍게 하는 가슴 운동은 다 조질 수 있지 않을까. 이 친구도 쿠팡에서 샀고요. 이 친구도 쿠팡에서 요가 매트를 샀습니다. 왜냐면은 가슴 운동하고 바벨을 내려놓는데 좀 쿵쿵 소리가 나가지고 그거 좀 소리 방지하려고 하나 사서 양쪽에 잘라서 이렇게 붙여놨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유산소를 태워줄 자전거, 노트북 같은 거 틀어놓고 하면 아주 좋겠죠? 이런 식으로다가 꾸며봤어요. 후기를 짧게 얘기해드리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쓰는 헬스장도 훨씬 더 좋아. 저렴이 맛으로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지 흔들리는 감도 있고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. 다만 가성비로 그냥 나쁘지 않다 이 정도고 이것도 그냥 뭐 나쁘지 않았어요. 자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사실은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.
사실은 아직도 한 번도 타보지 않아서 타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에게 후기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유산소 기계도 헬스장께 짱이다. 그걸 하나 느꼈고, 덤벨은 다 좋은데 집에서 홈트 할 때 옷 벗고 하잖아. 근데 여기 보면은 모서리가 좀 날카롭게 돼 있거든? 그래서 살이 닿는 부분에 조금 쓸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좀 많이 불편했고, 그리고 이게 무게를 늘리다 보면 이게 계속 늘어나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36kg를 쓴 적이 없긴 한데 덤벨 프레스라던가 가슴 운동을 할 때 아주 고중량이 되면은 간섭이 있다, 그거를 같이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턱걸이는 제가 써봐야지 알 것 같네요 여러분. 그냥 뭐 저렴이 느낌으로 무난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형적인 뭐 상체층이다. 주로 운동할 때는 상체 위주로 하고요. 하체 같은 경우는 하긴 하는데 집에서 하체 하면은 막 그 렉 같은 거 두고 막 바벨 끼고 이런 게 솔직히 좀 오바잖아. 그래서 코로나가 좀 나아지는 대로 헬스장 가서 할 생각이고요. 아무튼 여러분들이 옷 예쁘게 잘 입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옷핏! 옷핏을 가르는 또 그 중요 요인 중 하나가 운동이거든. 그래서 마른 것도 중요하지만 마른 데에서 가슴이 좀 이렇게 잡히고 골격이 잡혀 있고 그런 게 옷핏이 예쁘다. 그래서 저랑 같이 운동합시다 여러분. 지금 10시 11시 돼가는데 거의 하루 종일 조립한 것 같아서 오늘 운동은 쉴 것 같고요. 저랑 같이 운동합시다 여러분. 올라갈지도 모르겠다. 아무튼 얘들아 운동 열심히 하렴. 나이가 드니까 운동해야 돼.